네. 더 잘 모으다. 다른 어떤 메소 아메리칸보다 더 잘 그들은 살아남았대. 뭐에 살아남았어? 그들이 뭐 주고 있고요. 그들이 뭘 살아남았어? 네. 스페인의 침입에, 침공에 살아남았던 거죠. 네, 그들이 누군지 찾아야 되겠네. 네. 봅시다. 마야인들은 불려지죠. 뭐라 불려져? 쉬운이 쉽게 불려져. 뭐라 불려져? 그리스 사람이라고 불려지죠. 뉴 신세계. 그들은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어? 도시국가에 살았지. 근데 그 도시국가가 달랐죠. 널리. 어디서? 세. 세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달랐죠. 뭐 반면에 뭐한 거야? 공유했는데 풍부한 문화적 전통은 공유했던 거죠. 다 달랐지만 네 공유하게 됐다 이런 얘기 같고. 근데 우리 못 찾아야 되지? 황원에 못 찾아야 된다고? 살아남았다 스페인 침공에 못 찾아야 되네. 그다음에 그대의 주된 성취는 뭐였어? 지적인 것이었죠. 뭐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. 그들은 결코 제국을 만들진 않았죠. 그러나 이웃하는 멕시코 제국은 OA to B 하면 A를 B에게 비치다는 식이거든요. 많은 걸 비쳤죠. 마야의 무에 비쳤어. Inspiration 영감과 Continuity 지속성에 비쳤던 거죠. 사실 네 스페인 침공 얘기 나와야 됩니다. 3번 뭐였을 때? 그 제국들이 무너졌을 때 마야 사람들은 뭐했어? 흔들렸지만 그러나 결코 콜랩스드 붕괴되진 않았죠. 모들의 모처럼 그들의 멕시코 그 이웃 국가들처럼 네 모처럼 그리스처럼 그들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때? 유연하죠. 마야인들은 항상 뭐했어? 흡수했는데 뭘 흡수했어? 문화 모의 문화 다른 이 피플 다음에 에세어부터는 사람이라고 하면 민족이라고 하긴 낫거든요. 다른 민족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만든 거지. 뭐로써? 그들 자신의 것으로써. 아직도 안 나왔는데 스페인이. 예를 들면 마야의 왕국은 남아있었는데 어디 한가운데 남아있어? 네 여기에 정글 한가운데 남아있었대. 1967년에 얼마 이상 동안? 152년 이상 동안 뭐에? 아즈텍과 그리고 잉카가 몰락했는데 뭐에 몰락했어? 스페인 사람들 몰락한 이후에 150년 이상에도 그랬더니 5번인 것 같죠. 그치? 5번인 것 같죠. 네. 39번이죠? 5번.